와우. 자,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, 딴밤. 와우. 크레파스 진짜 오랜만에 봐. 저 초등학교 때 보고 안 본 것 같은데? 자,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네? 무엇을 할 것이냐? 바로 해바라기 그리기 대회 늘 할 거예요. 1등은 진짜로? 정말요. 공정하게 감독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실 거고요. 그러니까 규빈이 형이 네. 그림을 잘 그리잖아. 근데 크레파스 이런 거 잘 못한다겠지 않아요? 그래도 너무나 잘할 것 같아. 나도 솔직히 나인이보다 잘 그릴 자신 있어. 솔직히 그림 못 그린 사람 나. 나도 못 그리는데. 아니야, 유정이 잘 그려. 저요? 너가 여기서 2등이야. 어, 진짜로? 어, 어떻게 알아? 그리는 거 이때까지 봤으니까. 아, 진짜로? 손놀림 내가 한 번씩 봤다고. 같아. 원래 진정한 고수는 가만히 있는 법이죠. 네. 근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. 가만히 떠나 있어. 시오 시작. 오케이. 뭘 그려야 돼? 나는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? 에바라기. 흙. 아, 흙이 있어야지 이 친구도 잘하기 때문에 기본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일단 나도 젠디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페널티 없어요. 왜요? 네? 저 눈 하나밖에 없잖아요. 네, 근데 오른쪽에 핸디캡. 페널티면 본인한테 페널티, 네. 해바라기. 그 삼기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, 막. 삼목법. 농목, 중목, 단목으로 그리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정성을 담겠습니다. 규빈 형이 예전에도 우리 연자매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꼴등을 했거든요. 맞아. 네. 한번 기대해 보도록 오늘도 그 그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림이지만 네. 약간 이건 얘가 말을 걸어 온다라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. 네. 생각나. 나인 씨. 네. 혹시 입으로 그리시나요? 나인 씨 지금 다 지금 그린다고 한 마디도 안 하는데 나인 씨 뭐 시간 되게 많으신가 봐요. 저는 넘쳐 흐릅니다. 오. 여유. 풀 오케이. 그다음 기본이 되는 해바라기 그리겠습니다. 오, 나 뭔가 느낌 왔어. 느낌 왔어요? 나 지금 피카소가 된 느낌이야. 그래 너 자세하게 피카소와 노래 참 좋네요. 자 잘하고 있어! 꽃잎을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. 저는 못 살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. 아, 근데 너무 어렵다. 아, 제가 보기엔 유정 씨 꼴등 계약입니다. 저요? 네. 네가 뭐지?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저 유치원 때 그러니까 장래희망 그리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경찰을 그려가지고 우리 유치원에서 1등을 한 거예요. 안 믿습니다. 진짜야. 나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? 누구나 진짜야. 나 그렇게 해서 나 대구에서 열리는 그 101장 나갔어. 디테일한데? 저는 그 사생대회라고 하죠. 네. 중학교 때. 네.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네.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됐다 해가지고 네.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바위랑 이렇게 쓱쓱해서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꼴등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. 아, 저 지금 약간 위기예요.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규빈이 형이 꼴등 하겠는데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규빈이 형이 네. 그림을 잘 그리잖아. 근데 크레파스 이런 거 잘 못한다겠지 않아요? 너무나 잘할 것 같아. 삼목법. 농목, 중목, 단목으로 그리세요. 그림 인생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. 아, 뭔가 잘못됐는데요, 지금? 괜찮아요. 마음을 비우고 그리세요. 그리고 오, 지금 너무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데요, 지금? 진짜요? 네.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 리가 없긴 왜 없어요? 그럴 리가 없어. 오, 뭐야? 오, 박지성 씨 이거 숨기고 있었는데, 이때까지? 뭘 숨겨? 오, 박지성 씨 1등인데요, 제가 보기에? 아니에요. 와, 저런 기술을 숨기고 있었다고? 뭔 소리야. 아, 너무하네. 다들 가세요? 아니요. 저는 꽤 다 돼가는데. 저도요. 그럼 뭐 근데 이거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안타깝네요. 정말. 자, 정확히 10초 드리겠습니다. 네. 10, 9, 8, 7, 3. 야, 잠시만. 아, 제가 숫자를 못 썼어. 예. 네. 어메. 기다려봐. 1. 아, 진짜 잠시만. 나 진짜 잠시만. 0.5! 됐어. 땡! 아, 오! 시간이 다 됐네, 아쉽게도. 네. 그림 설명 시간 갖겠습니다. 그러면 나인이부터
자, 어디 보여드리면 될까요? 멤버의 길을 죽이지 마세요. 멤버의 길을 죽이지 마세요. 어, 잠시만. 형 아까 옥진이 잘 그린다 했지 않나? 아니야, 유정이 형이었어. 아, 그랬나? 아, 그지? 저의 그림 제목. 동심 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다. 그림을 애기 수준으로 그려서 동심이라고 한 거. 정답! 네. 그림 컨셉이 약간 초등학교 방학 숙제의 컨셉입니다. 네. 기관 학생. 요즘 초등학생들 엄청 잘 그려요. 맞아요. 네. 제가 얼마 전에 SNS 통해서도 봤는데 엄청 잘 그리던데? 저 때는 안 그랬어요. 아.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다 뭐가 있냐? 뭐가 있어요? 귀가 있어요. 보시면은. 근데 귀가 한쪽밖에 없는데요? 아, 왜냐면은 약간 이렇게 있어요. 옆으로. 아. 제가 귀 둘쭉 다 안 보이죠, 지금. 근데 이쪽으로 있다 했잖아요. 근데 얼굴은 정면인데요? 거기 거의 공격하러 나왔어요. 아, 코가 없어요. 코가 낮아. 콧대가 낮아가지고. 아, 그건 유정 씨 그렇게 인신공격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. 이 친구들이 그거였거든요. 네. 어, 그거 건드시면 안 되죠. 그리고 해까지 귀가 있어요. 네. 아. 이 말은 뭐냐? 좀 더 여행을 다닐 때. 아. 눈으로만 즐기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감고 있어요. 구질구질합니다. 나인 씨 감독님도 지금 나인 씨 사진 안 보고 계세요 지금. 아, 그래요? 근데 대충 넘어오세요 이제. 자, 저는 혼란을 틈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정나인 하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(웃음) 제 차례인가요? 네. 유정 씨입니다. 해바라기 딱 한 송이만 그려봤습니다. 와우. 네. 두둥. 와우. 어때요? 잘 그렸다. 내가 본 해바라기 중에 제일 이쁘네요. 해바라기 하면 또 가운데가 약간 갈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거네. 잘 안 보일까봐 그려봤고요. 약간 그라데이션을 줌으로써 약간 입체감을 더 해봤습니다. 아하. 근데 약간 컨셉 뭔가요, 그러면? 컨셉? 네. 해바라기. 아, 그쵸. 아, 여기 뭐 혹시 뭐 한글 수업인가요? 1등은 내꺼. 진짜 여기 딱 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그려봤어요. 아! 오! 풍경을 그려봤고 제가 나름 디테일을 살린 게 유정 씨 말대로 해바라기는 요게 포인트예요. 여기 중간에 갈색하고 검은색 있는 게 포인트지만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풍경 그대로라서 여기서 보면 갈색하고 그게 안 보여요.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요런 디테일을 나름 살려봤고요. 저 언덕에 있는 나무도 그려봤고 위에는 이제 맑은 하늘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이 길을 한번 또 표현해봤어요. 어허. 이렇게 길을 이렇게 약간 부메랑처럼 생긴, 바나나처럼 생긴 요 길. 스토리텔링을 잘하네요. 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엄청난 발견 안 했거든요. 네. 소름 돋았어요. 네. 해바라기 다 한 방향을 보고 있네요. 그러니까 오. 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너무 신기하네요. 아, 그러네. 저 끝까지 다 신기하다. 같은 방향. 오, 근데 좀 무서워. 신기하다. 뒤 돌아봐.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 같잖아. 우리가 해라 이 말이네요. 좀 무서워. 네, 제 차례인가요? 네,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칭 피카소. 내가 연예계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린다. 신규빈. 내가 신규빈이다. 어떻게 하지만 오 알겠습니다. 오, 잘 저는 그렸다. 아 조금 많이 아쉽긴 하네요.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고 했고요. 아, 네. 근데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도 그렸어요. 아 맞아요. 어 그러게요. 코스모스도 여기 다 이렇게 곳곳에 하나 있고요. 코스모스 잘 그렸다. 아,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있어요? 제가 어떻게 됩니까? 아, 너도 그렸구나? 아, 중간에 있는 거? 아, 근데 진짜 너무 속상하네. 이렇게 예쁜 풍경을 이렇게 다 담지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. 자, 그림 다들 들고 계셔주세요. 네. 지금 저를 가르치고 계세요. 한 분은 있으시겠지? 네, 제가 봤을 때 나인 씨 일단 본인 빼고 여기 세 명 중에 나오니까 한 표도 없어요. 우와! 저는 제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퇴근할게요. 아, 속상해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소중한 한 표 감사합니다. 네. 확실하게 해드립니다. 3초. 아, 여러분 알죠? 우리 제대로 합니다. 진짜로? 우리 제대로 합니다. 규빈 형만 잘 나오면 된다. 규빈 형은 몰아줘. 간다. 2, 1